101 쪽에 1번이요. 지금 A에서 여기 요점을 거쳐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면으로 돌아서 여기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실이 지금 몇 개의 면을 지나면은 윗면, 앞면, 밑면. 그지? 그러면 그 면을 세 개를 펼쳐. 세 개 이렇게 펼치면 되죠. 그래서 세 칸면 나눠요, 이렇게. 자, 처음에 A점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H점에서 끝난 거야. 그러면은 얘가 삐뚤빼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최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직선의 형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만난 교점, 요 점이 무슨 점이야? 이 P점이야. 여기가 P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Q점이 되는 거죠. H점이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해당하는 길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3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펼쳤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3이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6인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요 직각사각형 길이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최단 거리의 L은 자 루트 붙인 다음에 공식화해서 자 전체 길이가 얼마고요? 이거 8이죠. 예, 8. 그럼 8의 제곱 더하기 6제곱. 그럼 얘가 루트 100이 되나요? 그럼 길이는 10이죠. 그럼 10. 단위는 센티미터 쓰면 되겠죠. 최단 거리. 예. 전기도를 쭉 펼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생각을 할지? 원뿔은 펼쳤을 때 분명히 옆면이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중심각도를 꼭 구해야 돼요. 자, 5번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심각도 한번 구해볼까? 이 X각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L분의 R 곱하기 360이에요. L분의 R 곱하기 360이죠. 공식이야. 자, L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8로 나왔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곱하기 360 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360. 그러면 90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직각이 됐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근데 옆면의 그 모서의 길이가 8이 됐다는 얘기고, 반지름은 2예요. 반지름 2를 가지고 여기 원주를 구할 수 있고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 A점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났다는 얘기는 얘를 포개면 여기가 A점이야. 그럼 A'이야. 포개면 그럼 최단 거리는 어떻게 갔다? A에서 얘를 구부러져서 갈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가장 짧게 간다는 얘기는 예 선분의 형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일 짧은 거죠. 됐네요. 이거는 그냥 직각 2D면 사각형 풀면 되는 거네. 예, 그럼 최단 거리 L은 얼마냐면 1대1 대 루트이죠. 루트 8제곱 더하기 8제곱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8루트 2가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 쓰시면 되겠네. 이 최단 거리네. 중심각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L분의 R 곱하기 360도. 이건 외우고 꼭 외워놔야 돼. L분의 R 곱하기 360도. 종이가 겹쳐진 두 겹으로 된 부분은 반드시 무슨 등이야? 이등변이야. 왜 그럴까? 각이 이렇게 이렇게 같아지는데 얘가 분명히 평행선이죠? 그럼 억각의 원리가 나오겠지. 억각. 그치? 억각. 그러면 이게 이등변이 된단 말이야. 두 밑각이 같아지면서. 자, 문제는 A, B변의 길이 구하래요. 근데 여기 주어진 7은 결국 여기 삼각형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 길이 구한다는 얘기는 뭐야? 직각, 여기도 그럼 45도, 여기도 45도 되니까, 여기가 7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직각 이름의 사각형이니까. 그럼 1대1 대 루트이니까 x는 바로 구할 수도 있죠. 그럼 x는 루트 7제곱 더하기 7제곱이니까 7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지, 그지? 단위는 있으면 꼭 쓰고요. 그죠? 이때 x는 뭐를 의미합니다. x는 a, b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를 서술형에서 반드시 쓰셔야 돼요. 알겠죠? 쓴 다음에 푸셔야 돼요. 연장 선거서. 청육면체. 청육면체에서 요 길이들을 막아.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중점들어야 했죠? 청육면체에서. 그러면 직각사각에서 요 길이하고, 그지? 다시 이제 중점이죠? 예, 중점이야. 길이 같아지겠죠? 그럼 요 길이가 또 같아지겠죠? 그럼 길이들이 전부 다 같다는 얘기죠?
중점들의 연결이니까 다 같아진단 말이야, 결국에. 그럼 이 도형은 결국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은 대각선으로서의 정사각형 몇 개를 이루어준다? 여섯 개가 만들어진다, 그치? 근데 여기가 한 변이길래 6인 정육면체였으니까 요 길이 하나가 얼마씩 주어지냐? 30 주어지겠지? 그치? 그럼 정육면체를 펼쳐보면, 정육면체를 펼쳐봤을 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1대1대 루트2니까 3루트 2라는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3루트 2가 한 변인 정사각형이 몇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 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2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으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고 그 넓이를 여섯 배를 합치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근데 이때 a 값이 얼마가 된 거고요? 3루트 2가 된 거고요. 대입해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되죠. 3루트 2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자, 여기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8 곱하기 6. 약분해서 풀면 되나요? 2는 4, 2고 18. 그 다음에 1은 2, 2, 3은 6. 그럼 9, 3, 27 루트 3 나오죠. 그죠? 예,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쓰면 되겠네. 정육각형입니까? 자, 그다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의발을 딱 내린 다음에 이게 2등분 사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 된다 원래로 h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a a'의 길이는 ah의 길이를 구해서 두 배 한 거니까 각도 여기 60도 놓고 푸는 문제죠. 그죠? 근데 길이가 여기 30이었어요. 예. 그러면 특수각도니까 얼마가 나오나? 30도지. 그죠? 그럼 현재 2대 1대 루트 3인 거예요. 그러니까 15가 되죠. 그러니까 15 루트 3 되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최단 거리 a'의 길이는 결국 15 루트 3의 2배면 되는 거죠. 그럼 30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가 60도 특수각도니까 30도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그쵸? 어디? 30루트 3, 30루트 3이네요, 그냥. 30루트 3, 예. 이렇게요, 예. 자, 그 다음. 자, 10 풀어볼게. 그럼 B변의 제곱은 2루트 6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 R에 관한 몇 차 방식 푸는 거야? 1차 방식 푸는 거야. 전개했더니 R 제곱 마이너스 4루트 6 그 다음 R 그 다음 제곱했더니 24 더하기 여기는 12 그럼 R 제곱 R 제곱 소거되고 4루트 6 R은 얼마니까 36이니까 R은 36을 4루트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약분하면 얘가 9가 되니까 9를 뭘로 나누는 거야? 루트 6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6분의 9루트 6 예, 약분하면 2분의 3루트 6이 되겠죠. 그죠? 반지름 거라고 했어.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네. 자, 문제 별표 5개 쳐요. 꼭지각이 3번 모이잖아, 3번. 이거 이렇게 그리라고요. 여기가 90도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그리라고요. 그죠? 3번 모이니까 모양이 2등변, 전부 다 2등변이잖아. 이렇게 나누라고요. 이 나눠보면 되죠. 그럼 여기가 2등변. 그럼 요 점이 A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점이고, 다시 여기가 A점이고. 그럼 이렇게 감싸면 나중에 A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럼 A점에서 시작해서 요 세 면을 펴서 이리로 간 거 아니야. 그럼 훨씬 쉽지?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준 거예요. 얘가 30도니까. 이제니? 예. 그러면은 최단 거리는 바로 답 나오죠. 여기가 6이에요. 여기도 6이에요. 그죠?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L은 몇이에요? 6루트? 2죠? 그죠? 6제곱 더하기 6제곱에다 뭐 붙이니까? 루트 붙인 거니까. 그럼 6루트 2라는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맞추라고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꼭지각이 3개 모였을 때 직각을 이루는구나.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스텝 선생님 나머지 좀 도와줄까? 그 108페이지 1번이요. 그냥 여기 화면 킨 김에 3스텝은 도와줄게. 자, 실이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얼점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얼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했어. 그러면 현재 이 중심각도를 몇 도로 봤을 때, 360도로 봤을 때 각도가 60도만큼 떨어진 그 지점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됐지?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 R점과 높이 선상이 같은 이 P점으로 돌아왔다고요. 그죠? 그럼 옆면을 일단 펼쳐봐요. 실이 옆면을 돌아갔잖아. 옆면을 돌아간 거니까 이 옆면을 펼쳐보세요. 됐죠? 그러면은 요 점이 무슨 점이고요? 얼점이고 요 점이 피점이에요. 됐죠? 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자, 얘는 원주의 몇 분의 몇인 지점부터 시작했니? 여기 중심각도가 60도면 전체 원주의 얘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지. 그럼 이걸 6조각 나눴을 때야. 이게 전체 원주 아니야. 원주에서 얼점으로부터 6분의 1을 지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한 거잖아. Q 지점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온 거야? P로 간 거죠, P. 그지? R. 아, 미안해. P다, P. 그죠? 그럼 얼점에서 이거 P' 아니야. 이렇게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요. 이렇게 간 거 아니야. 그죠? 전체 끝에서 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주어지는 이 높이가 얼마야? 12파이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원주가 몇이에요? 원주가 반지름이 지금 3인 1의 원주는 6파이에요. 그럼 거기에 6분의 5에요. 그럼 여기는 5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구하는 거지. 유민이 이해 됐어? 자, 이 길이를 L로 해볼게요. 자, L의 길이는 루트 붙인 다음에 이거 제곱 제곱이 R. 그럼 식이 5파이의 제곱, 그 다음 12파이의 제곱, 그럼 식이 루트 169파이 제곱이에요. 파이도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169가 13이고 파이의 제곱은 파이니까. 그지? 그럼 단위는 센티미터 쓰면 되는 거죠. 원주 끝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원주의 6분의 1인 지점부터 시작한 거야. 요 지점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6등분이 됐을 때야. 이해됐지? 껌 줄까? 정민이 껌 필요해? 교실이 그래도 다행히 시원해서 다행이다. 추워? 지금 담요 저기 밑에다 놔둬 놨는데 가져와야겠다. 쉬는 시간에 자, 그 2번 문제 있죠? 이거 테스트 문제 풀었죠? 지금 어디하고 이 점인데 주어진 게 이듬해 사각형이에요. 자, 이듬해 사각형에 일단 넓이를 구할게. 자, 넓이를 구해보면, 자, 얘가 5로 주어졌죠? 양변이 5로 주어졌고, 그 다음 밑변이 루트 10이에요. 그럼 높이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죠? 내리면 여기가 수직 2등분 되는 거니까 여기 h 높이를 구해봤을 때 여기가 2분의 루트 10이에요. 그죠? 자, 높이는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빗변 루트 2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4분의 10. 그럼 2분의 5니까 얼마야? 자, 2분의 얼마? 50 마이너스 5. 그죠? 그럼 루트 2분의 45. 그죠? 자, 그럼 2분의 루트 90. 그죠? 이거 나올 수 있나요? 9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3루트 10. 이게 높이네. 자, 넓이를 구해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10이고요. 높이가 얘예요. 그럼 식이 2분의 3루트 10인데, 자, 정리해보면 얼마냐? 4분의. 4분의 30이니까, 예, 2분의 15네요. 됐죠? 그 넓이가 어떻게 푸는 거랑 똑같아요. 자, 얘를 두 조각 나눠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준호야. 삼각형을 이렇게 두 조각 나누자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럼 그때 나오는 변 DP야.
변 P 위의 길이 합은 결국 이 높이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높이 X라고 하고 여기를 높이 Y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럼 시계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왼쪽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오른쪽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Y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합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약분할게요. 그럼 식이 5 바로 X 더하기 Y는 얼마니까? 15니까. 그럼 우리는 합은 알 수 있죠. X 플러스 Y는 3이죠. 그러니까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이게 이지면사각형 뿐만 아니라 정삼각형 문제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정삼각형에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임의의 한 점을 P를 잡았을 때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수의발 내리고 수의발 내리고 이렇게 수의발 내렸을 때 여기 X하고 여기 Y하고 Z의 합을 구하세요. 정삼각형 문제도 나오지. 그럼 그때는 몇 조각으로 나눠주는 거야? 넓이를 세 조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세 조각 이렇게 이렇게. 그럼 넓이는 얼마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니까 넓이를 등식화해서 쓰면 되죠. 그러면 다 약분 내면서 이게 뭔가 나오지. 합이. 그러니까 얘를 높이로 보라는 얘기야. 네, 굉장히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3스텝 4번까지 그냥 마저 풀면 되죠. 자, 문제 볼게. 자, 얘는 정사면체인데 한 면의 길이가 6이에요. 근데 A 2변의 길이가 전체 그 A C 변의 길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길이래. 자, 그려보면 이런 개념이네. 자, 이 길이 A 2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3분의 2라는 얘기는 그럼 전체 길이 얼마? 6 곱하기 3분의 2 이거 차지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4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전체 6이었으니까 그럼 이쪽도 같은 개념이죠. 그럼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 구하라 그랬나? 요거 구하라 그랬나? 요거? 요 넓이 구하라 그랬나? 소연아 문제 맞아? 이거 넓이 구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 맞죠?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주어지는 변의 길이와 여기 주어진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죠? 평행이고요. 얘가 6이고요. 그러면은 닮음에 따르면은 이 F2변의 길이는 요 전체 길이 몇 분의 몇이야? 다시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나와? 4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4, 4, 4. 이게 정사각형이고요. 그럼 2변의 길이가 나왔고 그럼 여기만 구하면 돼 이제. 그치? 집중 안 해? 왜 이거 안 보냐? 다 풀 줄 아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현재 2등변이죠? 그럼 이 삼각형을 여기다 바로 세워봐. 문제가 2등변이잖아. 자, B점, 그 다음에 얘가 2점, 그 다음에 F점. 그치? 요 변의 길이 같다는 얘기고, 얘 4가 나왔네. 요 변의 길이 구해서 높이 내린 다음에 넓이 구하면 되는 거네. 근데 요 변의 길이가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요 변을 이렇게 구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면이 A, B, C가 있죠? A, B, E가 있죠? A, B, E를 이렇게 그려봐. 아, A, B, C를요? 이렇게 그려봐. 이거죠? 근데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2가 됐다며. 근데 이 길이 구하라며. 그러면은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높이를 내려보세요. 그럼 얘가 3이죠? 그럼 얘가 1 되는 거예요. 얘가 1 되는 거야, 1.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요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의, 아, 정삼각형의 높이 개념이니까 2분의 루트 3 A 공식. A가 6이었으니까. 그럼 요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3이라는 길이가 나와요, 길이가. 이게 정삼각형 높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를 B, 여기를 뭐라 그럴까? A라고 해볼까? A. 여기 A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제곱. 1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3루트 3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8 나오죠. 그럼 따라서 이 A변의 길이는 2루트 7이라는 길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지금 B, 2점의 사이에 3분의 길이니까. 이게 바로 2루트 7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2루트 7.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내려갖고 풀면 되네. 이렇게.
수직이 둥근. 높이 h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죠? 식이 h는 루트. 자, 이거 제거해서. 28에서 이거 제거 빼면 되니까. 예, 루트 24. 2루트 6. 다 나왔네요, 그러면. 그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에다가 높이 h를 곱하면 되니까 2루트 6. 예, 그죠? 그럼 4루트 6. 예, 제곱센티미터 구하면 되겠다, 그지? 단위가 없었구나. 예.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삼각기에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꼭점 A, 꼭점 B, 꼭점 C. 자, 마주보는 변, 수벌 A.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마주보는 변, 그 다음에 여기 C. 이 B변이죠. 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요각을 알파가, 요각을 베타각 이렇게 잡을게. 됐지? 예. 시험 잘 들어. 사인 각비를 의미하는 게 있고, 코사인 각을 의미하는 게 있고, 탄젠트 각을 의미하는 게 전부 다 라틴어야. 탄, 사이너스. 그 다음에 사이너스를 보조하는 각, 컴플리멘트리 사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스. 예,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사인 알파는 뭐를 의미하냐? 그냥 정의야. 정의. 사인 알파는, 자, 사람이 이쪽에 서 있지. 바라보는 방향 이쪽이야. 그럼 높이가 되는 거고, 밑변이고, 높이, 저기, 빗변이죠. 그럼 얘 빗변각이야. 그래서 얘는 사인 값은 이렇게 표현하죠. I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C분의 B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얘를 둘러싸는 각이야. 그 각을 둘러싸는 각의 비율이야.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이에요. 자, 탄젠트 알파 값은 밑변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탄젠트 이렇게 표현해. 그치? 그럼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각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사람 머리가 여기 있는 거야. 발이 여기 있지. 바라보는 방향이 높이 R. 머리가 있는 쪽이 뭐야?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죠. 그러면 베타각에서는 달라. 야, 요번에는 사인 베타를 풀어볼게.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이니까 C분의 A죠. 그럼 얘랑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를 풀어볼게요. 얘는 그러면 얘를 둘러싸는 거니까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이니까 C분의 B를 의미하죠. 그죠? 그 다음 탄젠트 베타를 볼게요. 야, 이게 밑변각이라 했다. 그럼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니까 B분의 A죠. B분의 A 값은 앞에 주어졌던 이 알파각에 대한 삼각비를 봤을 때 역수관계죠. 그죠? 이걸 자유자재로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전부 다 특수각이야. 30도, 60도, 그 다음 45도에 관련된 것만 나와. 특수각도.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은 뭐 어떤 삼각관계를 배우냐면은 이때 알파각과 베타각은 더해서 몇 도죠? 90도죠? 더했을 때 90도가 나오는 각의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은, 자, 따라 해봐. 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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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각의관계를 뭐라 부른다? 여각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면 알파각과 베타각을 더할 때 90도인 관계일 때 이 알파각과 요 베타각이 더해서 90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사인 알파면 얼마냐면 사인 90에서 얼마 뺀 거죠? 베타를 뺀 거랑 똑같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각의 비율은 뭐랑 같다면은 코사인 베타랑 같단 말이야. 됐지? 여기가 만약에 30도야. 그럼 여기는 60도죠? 그럼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30은 코사인 60도랑 같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알파 값은 코사인 90에서 얼마 뺀 거랑 같으니까 베타를 뺀 거랑 같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30도잖아?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사인 60도랑 같은 거예요. 탄젠트 값은요, 탄젠트 알파 값을 뭐랑 같다? 탄젠트 90에서 뭐를 뺀 것 같으니까? 베타를 뺀 것 같으니까, 그때는 얘는 뭐랑 같냐? 탄젠트, 예, 베타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30은요, 탄젠트 60도분의 1과 똑같은 거야. 네? 자, 다시 써줄게요. 그러면,
너희들이 외웠던 특수학을 이용해서 풀자면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특수학비를 외우자면은 자 사인 값이 있고 그 다음 코사인 값이 있고 탄젠트 값이 있지. 이 삼각비표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책에 혹시 0도가 나왔니 안 나왔니? 0도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 안 나왔어? 특수학비표가 아마 저 121페이지 있죠? 121페이지 보면은 표에 30도랑 45도랑 60도밖에 안 나왔는데 외울 때는 0도부터 외우는 거예요. 자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네, 90도 이 표를 반드시 외워야지 삼각비에 나오는 문제를 다뤄줄 수가 있다 말이야. 이제 외운다. 어떻게 외우냐면은 얘가 30도 60도죠 그죠? 그럼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죠 그죠? 그럼 사인 30은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이야. 코사인 30은 둘러싸는 거죠. 그럼 2분의 루트 3이에요. 탄젠트 30은 밑변의 높이의 각 비율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야. 그게 풀면 3분의 루트 3이죠.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다 외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인 30은 코사인 60과 같다니까 이 대각선 방향이 같은 거지. 그지? 코사인 60이라고 하는 건 얘를 둘러싸는 거지. 그럼 이게 2분의 1이 이쪽이 오죠. 그죠? 그 다음 사인 60이라고 하는 말은 60도가 여기 있으니까 빗변의 높이 비율이죠. 그럼 2분의 루트 3이죠. 그 대각선 방향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0도랑 60도는 더했을 때 90도인 관계니까 얘는 역수야. 역수는 루트 3이죠. 탄젠트 60은 1분의 루트 3의 각 비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45도는 알다시피 직각 이지면 삼각형이니까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1대 루트 2에요. 그죠? 사인 45도는 빗변의 높이 비율 루트 2분의 1. 그럼 2분의 루트 2. 그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예,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밑변의 높이 비율이니까 1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에 0도일 때는, 사인 0도는 뭐냐면 각도가 이 없는 거지, 그지? 각도가 0도인 상태지. 그러면은 빗변의 높이를 구할 때 높이가 0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 0, 1, 0의 관계가 나와. 그 다음에 0도하고 90도는 여각관계, 30도, 60도 여각관계, 사인은 서로 대각선 방향. 그러면 사인 0은 코사인 90과 같죠?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그러면 사인 90과 같죠? 대각선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역수죠? 0분의 1은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값이 없다라고 부르는 거야, 준우야. 손톱 손질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해. 알겠지? 예. 이게 없다. 이게 무한대 개념이야. 무한대. 그래서 너희들 직사변수 구할 때, 자, 기울기가 X축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0도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X축에 대해서 90도 방향이야.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무한대야. 이게 그래서 기울기의 무한대선이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게 기울기 0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개념은 뭐라고 하냐면은, 기울기가 있죠, 직선에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식이 있을 때 이 기울기는 무조건 탄젠트 세타 값이랑 같은 거야. 자,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y축, 여기가 x축. 이거는 너희들 중학교 3학년 3학년 말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나오는 수학화 개념에서 똑같이 나와, 또. 중3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직선의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이만큼이 예 알파가 이게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부르고 이거를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알파가만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뭐니까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죠.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의미하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값이랑 똑같은 값이에요 기울기는. 그래서 만약에 직선이 x축과 이르는 각도가 60도야. 그럼 이 기울기는 무조건 탄젠트 60이야. 탄젠트 60이면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20도만큼 이뤄요. 120도란 말은 이게 120도야. 이렇게 된 게 120도라고. 그치? 그럼 얘가의 크기는 몇 도니까? 60도니까. 현재 그럼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그럼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은데 방향이 양이고 방향이 음이죠. 그때는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60을 놓고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되셨죠? 정리 옛날에 다 배웠던 내용이지? 네. 책에다가 요 내용 적어놔.
책에다가. 그 다음에 삼각비표를 반드시 지금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고 문제 못 풉니다. 예. 자, 정리할, 자, 127페이지 보라 그랬죠? 자, 127페이지. 자,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4분원에서의 삼각비인데요. 4분원에서의 삼각비가, 그래, 여기 봐요. 여기 봐도 상관없어요. 요거요. 4분원이, 자,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자, 원을 크게 하자 그랬는데, 그 중에 4분의 1 지점, 요거, 4분의 1 크기만 그리는 거, 4분원이죠? 자, 여기를 뭐 1 이렇게 잡을게. 여기를 1 이렇게 잡을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얼마냐면 1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 나오는 4분원이야. 됐지? 자, 그럼 5점에서 각도를, 예, X각만큼 이루는 각도에 연장선을 쭉 거가지고요. 여기랑 만난 점을, 예, 여기를 D점이라 부를게요. D점. 예, 길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난 교점 그림하고 똑같이 볼게. A점, 그 다음에 C점. 됐죠? 그 다음 5점. 그 다음에 이 각도를 X각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수행을 딱 내려봐. 됐죠? 그러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은 작은 직각삼각형이 있고 무슨 직각삼각형이 있어? 큰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보면 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그치? 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작은 직각에서 뭘 구해라? 사인과 코사인을 구해라.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고 큰 직각에서 뭘 구해라? 탄젠트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 이유는? 사인은 이것뿐이 이거죠. 코사인은 이것뿐이 이거죠. 그러면 이게 1로 잡히니까 분모가 쉬워지죠. 자, 탄젠트는 요게 밑변이 1이죠? 그죠? 그럼 탄젠트는 이것뿐에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것뿐에 이걸 구하는 것이 쉽죠? 자, 사인 X는 비율이 이것뿐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5A분의 뭐를 의미하니까 A, B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5C분의 뭐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 C, D를 의미하는 것도 같죠. 비율이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5A가 얼마니까? 이게 1이니까 1을 가지고 풀면은 이게 1분의 AB 돼서 변의 길이 AB랑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사인 값은.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 X라고 하는 값은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 그럼 요 작은 직각에서 보면은 5A분의 뭐를 의미하고요? 5B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큰 직각에서 보면 이것분의 이걸 의미하는 것도 되잖아.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럼 OC선분 부분에 5D선분의 길이의 비율 같은데 요게 1이죠. 그러면 길이를 1분의 5B로 봤기 때문에 얘 선분 5B의 길이와 정도 같은 값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작은 직각에서 뭐를 구해라?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고요. 큰 직각에서 뭐를 구해라? 탄젠트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탄젠트 X의 값은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니까 자, OB분의 뭐를 의미한다? AB를 의미한다. 비율. 그럼 이번에는 크게 볼게요. OD분의 뭐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 높이의 비율이니까 CD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OD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1분의 CD 그래서 얘는 변의 길이 CD랑도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 쪽이 1인 게 더 편하다는 사실인 거지. 넘어가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내용은 1, 4분면 안에서만 생각하는 삼각함수야. 그 다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아 2학년 넘어가면 수원 배우지. 수원에 보면 삼각함수 내용이 있어. 정민이 이미 한번 수원했지. 1, 4분면 내에서만 생각할 때 그래프가 나중에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은 자, 예를 들면은 여기를 자 90도에 나중에 파이식으로 해서 호도법으로 라디안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됐고요. 자, 여기가 1에 해당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90도예요. 자, 사인 그래프는 나중에 어떤 변화를 이루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 속속들이 들어가면 너네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외우라고 할게요. 자, 사인 그래프는 증가함수야.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파동이 생겨. 이렇게 생기고요.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면서 계속 모양이 파동이 생겨.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교차해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탄젠트는 45도일 때 탄젠트가 얼마라 그랬죠? 1이죠? 그죠? 90도일 때 무한대죠?
그죠? 이 쭉 올라간단 말이야. 만나지 않으면서. 탄젠트 값은 정민아? 그럼 45절 대 1이니까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생기죠. 그죠? 탄젠트 그래프가 나중에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겨요. 그 중에서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 한해서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반드시 외우는데 자, 1사분면이죠. 0도부터 90도까지는 90도부터 180도까지가 2사분면이야. 그 다음에 180도부터 270도까지가 3사분면, 그 다음에 270도부터 360도까지가 다시 4사분면,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계속 한 바퀴 계속 돈다는 얘기야. 그럼 모양이 요 그래프가 뭐야? 이게 사인 그래프야.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계속 커져. 근데 직선의 함수값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포문선. 알겠죠? 포문선의 파동 모습으로요. 자, 얘는 무슨 그림? 감소함수 그래프. 사인은 값이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1사면 값이 커져요.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코사인 그래프는 1사면 내에서는 각도가 커지면 커져서 값이 작아진다고요. 알겠죠? 코사인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래프야. 자, 탄젠트 그래프. 아마 유민이는 쉽겠지. 상함수만 배웠었으니까. 탄젠트 그래프는 45도일 때 올라가죠. 45도일 때 사인과 코사인이 교차하는 지점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죠. 45도일 때 값이 같죠. 그죠? 이게 무슨 그래프야? 이게 탄젠트 그래프야. 정민아. 그 담요 빼서. 담요 빼. 자, 잡아봐. 그러면 0도부터 40도 사이에서는 이 X각이야. X각이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을 때는 이 안해를 얘기하지. 그럼 그 중에선 누가 제일 큰 값이냐면은 탄젠트가 제일 크다 말할 수 없지. 왜냐면은 얘보다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여기 지점에 있지. 요 만난 교점 오른쪽으로는 탄젠트가 크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탄젠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냐면은 예 코사인하고 요거 코사인 그냥 사인만 비교해. 45도보다 작을 때는 예를 들면 30도 개념 아니야. 30도일 때는 우리가 표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외운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를 외워두면 뭐가 표현하냐면은 몇 도하고 몇 도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큰지, 몇 도하고 몇 도 사이에서는 누가 제일 큰지 이걸 비교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0도하고 45도 사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을 봤을 때 코사인이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죠? 빨간색 그래프가 서야나 노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지? 그럼 함수값이 더 큰 거죠? 얘는 그럼 코사인 X가 사인 X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45도하고 90도 사이에서는요. 네. 여기, 이거는, 여기서는 값을 세 개를 다 비교할 수 있지. 여기 간격에서는 탄젠트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사인이 크고, 그 다음 코사인이 크지. 자, 이런 식으로. 탄젠트 X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사인 X가 그 다음 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그 다음 크죠.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여기다가 얘가 뭐를 넣어? 60도를 넣어보라고. 60도를 넣어보면 얘는 루트 3이야. 루트 3이 제일 크죠? 그 다음 60도를 넣으면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죠? 특수학비를 그래서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꼭 암기하고 있어라. 이 밑에 혹시 이 내용 나와 있으면 밑줄을 그어놓고 내용 나와 있지 않으면 적어 놓으세요. 삼각비는 이게 끝이에요. 네. 삼각비는 다 배운 거야. 삼각비는 앞부분 다 나간 거야. 자, 앞에 나오는 문제 일부를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지금부터 삼각비표를 외운다. 1분 준다. 시작. 예, 그 삼각비표 지금 외우세요. 아, 너무 아. 삼각비표 빨리 외우세요. 빨리 먹고 와. 예, 밑변분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야? 4분의 3이라는 얘기지.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6 나오게 돼 있다.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풀면 되죠, 이제. 그럼 a는 몇이고요? 10이고요, 그죠? 예, 루트 64에다가 36도 하면 루트 100이니까. 이렇게 해서 길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요.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그냥 변의 길이의 비율이야. 직각삼각형 그리면 돼. 자, 사인 A래. 그러면 A를 A로 놓으면 되죠. 그럼 사인 A란 얘기는 13분의 12. 그러면 13A, 12A죠.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비율을. 그치? 길이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편의상 얘는 13하고 12로 놓고 풀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6, 1이가 얼마가 나오냐? 루트 169에서 144 빼면 루트 25니까 5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점, B점, C점 놓고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 이때 코사인 A를 구해볼까? 코사인 A는 몇이니? 13분의 5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탄젠트 A는 뭐를 의미하죠? 그래, 5분의 12. 그럼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삼각형이 제일 쉬워요. 넘어가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문제. 별표 하나 찍게. 자, 문제에서 지금 누구랑 누구랑 구해서 곱해라 하려면은 사인 x에다가 사인 y를 구해버려요. 자, 문제가 뭐라고요? 사인 x에 사인 y를 구해버려요. 자, 두 개를 뭐 합해보는 건가요? 자, 이렇게 봐봐. x가 현재 여기 주어지죠. 그럼 사인 x 그러면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빗변의 높이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들이 6이랑 6이 다 구한단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 길이 물론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율 문제죠. 그럼 각을 옮기라는 얘기야. 쉽게. 자, 여기가 x각이면 요 각이 x각이죠. x각과 y각은 더해서 몇 도니까? 90이니까. 그럼 전체 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y각이면 여기가 x란 말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을 크게 보라는 얘기지. 각을 옮기고요. 그쵸? 그럼 sin x는 뭘 의미합니까? 얘가 바라보는 방향 이쪽이죠. 그러면 여기가 빗변의 길이가 얼마죠? 10이죠. 그럼 sin x는 뭘 의미해? 빗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8. 그럼 5분의 4.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sin y라는 얘기는, 자, y가 이각이 있잖아, 지금. 그럼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죠. 그럼 머리, 높이, 밑변. 그죠? 그럼 sin y는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이니까 얘는 10분의 6이죠. 그죠? 그럼 얘는 5분의 3 나오겠죠. 이렇게 각을 옮겨서 풀라는 얘기였어요. 고지고대로 그 각의 위치에 넣어놓고 변의 길이를 일일이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지금 책에다 풀어봐. 각을 고지고대로 그 자리에다 놓고 풀라고 하지 않았다. 각을 옮겨서 풀라고 했어. 훨씬 쉬우면. 그 기본 문제 5번 풀어보라고요. 책에다 그냥 푸세요. 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얼마야? 자, 직각삼각형 여기를 x, 그럼 여기를 x로 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가 y면 여기가 y각이죠. 똑같죠? 그러면은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크게 보라는 얘기지, 크게. 그치? 그럼 여기가 15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빗변의 길이 얼마 나와야 되죠? 여기를 a라고 해볼까요? 자, a는 제곱했을 때 얼마? 8 제곱 더하기 15 제곱이니까. 그럼 64에다가 225 더하면 289. 289가 뭐의 제곱수요?
17의 제곱수예요. 그죠? 그럼 얘가 17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문제는 해석할 수 있죠? 자, sin x 그랬다. sin x는 x가 현재 여기 존재하죠?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 알. 그럼 sin x는 17분의 15죠? 자, sin y는,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이쪽이죠? sin y는 그러면은 17분의 8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sin y는 둘러싸 하는 거니까 17분의 15. tangent x는 밑변 대 높이 비율이니까 8분의 15. 됐어요? 지금 솔직히 못 알아듣겠다. 손들어. 시영이는 알겠어? 모르겠어? 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가볼게. 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알파라 불렀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전부 다 탄젠트 값이 알. 자, 기울기가 현재 얼마니? 기울기라고 하는 건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죠?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죠? 기울기가. 기울기2라고 하는 값은 무슨 값을 똑같다는 얘기야? 탄젠트. 알파랑 같은 값이죠?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고요? 2가 나왔고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고 하래. 그럼 이제 애들이 이걸 또 헷갈려해. 뭔 소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탄젠트 값이니까 그 값이 2라고요. 그럼 삼각비는 어차피 어떠한 직각삼각형을 그려도 비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알파로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자,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고요? 비율이 2라고요. 그럼 1분의 2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마야 이제? 루트 5가 된 거죠? 그럼 얘가 바라보는 방향 이쪽이니까 사인 알파는 얼마가 나오게 되니? 빗변분의 높이 비율이야. 비율이야, 비율. 어차피 값이 아니라, 정확한 값이 아니라, 길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의미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알파는 뭐를 의미하고요? 둘러싸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이죠. 그게 바로 5분의 루트 5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삼각비 중에 하나만 주어져도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비율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볼까? 자, 유민아, 이거 무슨 각을 구하래? 코사인 X를 구하래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죠? 자,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 직각삼각형인 거죠, 이렇게. 여기가 X각인 거고. 근데 이게 정육면체래. 그럼 현재 길이가 여기가 6은 주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할 수 있나? 여기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6루트 2라는 길이가 된 거고, 여기는 대각선이죠? 입체적인 대각선이지. 1대 1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는 몇이야? 그렇지, 6루트 3이지. 그지? 그럼 코사인 x는 얘가 바라본 방향 이쪽이니까 빗변, 높이, 밑변. 알겠죠? 그럼 코사인 값은 얼마를 의미할까? 그렇죠, 6루트 3분의 6루트 2를 의미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얘는 3분의 루트 6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지? 이게 코사인 x라는 얘기지.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자, 넘어갈게요. 자, 삼각비는 이렇게 하면 다 풀려요. 자, 다른 문제 가볼게, 이제. 자, 여기 보자. 쭉 넘어가서, 이거 문제 푸는 거 있지? 쭉 넘어가서, 123페이지 문제 있죠? 자, 너희들이 암기력을 볼 거야. 암기력을 테스트 해볼게. 자, 이거, 탄젠트 60 얼마? 탄젠트 60 얼마예요? 루트 3. 곱하기 사인 30. 2분의 1 빼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45도 1.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2번 탄젠트 45도가 얼마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 물어봐요. 탄젠트 45도가 얼마냐고요? 1이요. 1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45도란 말은 각을 제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탄젠트 45도의 값을 구해놓고 그 값을 제곱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1제곱. 그 다음 코사인 45도가 얼마죠? 2분의 루트 2죠. 그걸 제곱한 거예요. 자, 한번 분모부터 볼게요. 탄젠트 45도 얼마? 1 빼기 탄젠트 60 얼마? 루트 3. 사인 30 얼마? 2분의 코사인 30 얼마? 2분의 루트 3 빼. 그렇지? 계산하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배표하시자, 이런 거. 자, 보자. 코사인 60은 사인 몇 도랑 같다 그랬어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 이 각의 크기에 합이 몇 도 나와야 되죠? 아까 여각관계 배웠죠? 여각관계. 그죠? 코사인 60은 사인 몇 도랑 같다 그랬니? 사인 30도 같다 그랬지? 각을 더했을 때 90도의 관계는 사인과 코사인 같아. 알겠지? 자, 그럼 여기가 30도라니. 그러면 x는 50도죠. 그럼 구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풀기 너무 어렵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코사인 60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자, 분명히 이 x각은 여기에 있죠, 크기가. 그치? 그럼 x에서 20을 빼봐. 그럼 x에서 20 빼면 여기 0도보다 크고 얘는 90도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범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가 돼야지 사인이 2분의 1 나오죠? 사인이 2분의 1 나올 때가 몇 도지? 30도.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얘가 30도 해야 되잖아. 그치? 예. 근데 아까 선생님 먼저 풀이 한 게 더 편해요. 자, 보자. 3x 빼기 15도. 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1이야?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나중에 상관함수,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상관함수 배우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는 그런 거에 다루진 않을 거니까, 그냥 특수한 문제에서 풀면 돼. 사인이 몇 도일 때 2분의 1이야? 30도. 얘가 30도라는 얘기잖아. 그럼 x 각도 나와, 안 나와? 그럼 x는 몇 도야? 15도죠. 그럼 15도를 다시 대입하면 되죠. 그럼 탄젠트 몇 도예요? 30도죠. 탄젠트 30이 얼마고요? 3분의? 그래, 그 말이에요. 쉽다고요. 표만 잘 외우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정민아, 너도 좀 대답 좀 해라. 예. 자,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제 풀 때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봐봐. 문제에서 분명히 xy 값 구하라 그랬지. 그치? 삼각비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니?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앞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풀었듯이 하면 돼요. 여기가 x면 여기도 얼마야? x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x는 5죠? 그죠? 1대 1대 루트 2란 말은 이 길이를 루트 2로 나누면 길이가 x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특수각도. 그럼 여기가 5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가 30도네.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 그냥 풀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의 루트 3배가 여기니까, 그럼 여기는 반대로 얼마? 5를 가지고 루트 3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의 반이 절반이 얘니까 얘를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얘는 몇이야? 2 루트 3분의, 아, 여기를 곱하기 2라는 거지, 곱하기. 여기다 2배에서 빗변이 나오니까, 그럼 루트 3분의 얼마예요?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쓰잘데기 없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나오는 그 기본 유형 4번 봐봐요. 별표. 자, BD를 구해보랍니다. BD 구해보세요. 여기 길이 구해보래요.
응, 준호 다 했어? 네. 삼각이 말고 그냥. 그냥 앞에서 피타고라 정리 풀어주듯이 하면 돼.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 보자.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도 얼마죠? 2죠. 자, 그럼 큰 직각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탄젠트 값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치?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죠? 다시 말하면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지? 그럼 x 플러스 2는 2라고 하는 길이의 몇 배야? 예, 이거 풀면 된다고 그냥. 그럼 x는 2루트 3에서 2를 뺀 길이죠. 그렇게 풀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인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125페이지에 있는 5번하고 6번 풀어보세요. 자, 5번 보자. 답 뭐예요? 2-루트 3인가요? 탄젠트 15도 구해보래요. 자,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여기가 15도, 여기도 15도죠? 그래야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 외곽의 크기랑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등변이 된 거죠.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여기도 20이 된 거고요. 그죠? 그럼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10. 그럼 여기가 10루트 3. 그죠? 다 구해주네. 그럼 탄젠트 15도는 밑변분의 높이 비율이니까. 예. 탄젠트 15도 얼마라고요? 그러면은 20 플러스 10 루트 3분의 10. 분모분자 10씩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2 빼기 루트 3이라고 해서 유리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6번. 이건 기울기 개념하고 관계있는 것은 탄젠트 값이라 했다. 탄젠트 알파 얼마 나옵니까? 기울기 몇이야? 4분의 3. 예, 넘어갈게요. 뭐 할 것도 없어요. 여기 한번 볼게. 얘들아, 요 문제 찾아봐. 자, 기본 문제 1번 찾아봐. 자, 삼각비의 어떤 근사값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문제인데, 사인 40이란 말은, 사인 40은 여길 보는 거지.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자, 4분원의 그림이 나왔을 때 작은 직각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한다 그랬어. 그 이유는 반지름이 10이면 여기도 반지름이 1이면 반지름이가 1인 거죠. 그럼 사인 40도는 1분의 예를 의미하는 거야. 자, 사인 40도 뭘 의미한다? 예, 선분 AB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결국 0.6428이죠.
코사인 40. 작은 직각에서 볼게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예, 선분 OB를 얘기하죠. 선분 OB의 길이가 0.7660이에요. 탄젠트 40이요. 얘는 큰 직각에서 본다 했죠. 1분의 이만큼이죠. 그럼 CD야. 그치? CD변의 길이는 0.8391죠. 그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아니죠. 다음 밑에. 특수각도 외웠으면 이거 다 풀 수 있죠. 그럼 집에서 풀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 3번. 자, 잘 봐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래요. 이런 크기 관련된 비교 문제는요. 크기 관련된 비교 문제는 특수각이면은 여러분들 풀 수 있죠. 특수각. 어렵지 않지.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건 너네가 집에서 풀 수 있어. 특수각도 외웠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특수각도 아닌 게 나와. 사인 29도, 코사인, 81도. 무슨 의미야? 어떻게 비교하라는 얘기야? 자, 아까 너희들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그려본 적 있죠? 자, 여기는 비율이 1이 100%고요. 0.5가 2분의 1, 50%야. 비율이니까. 그럼 90도면 이렇게 그린다 했지. 그죠? 90도에 대해서 사인은 증가함수 그래프야. 사인은. 코사인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래프란 말이야. 이게 코사인 그래프야. 탄젠트 그래프는 가운데 45도일 때 1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90도일 때 무한대니까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된다 했지. 그지? 자, 사인 29도면, 사인 그래프 여기지. 29도면 이 정도 아니야? 여기가 29도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함수 값이. 그 다음에 코사인 81도면은, 코사인 여기죠? 81도요? 81도면 이 정도, 여기가 될지 모르는데 왜? 우린 계형을 그렸기 때문에. 그럼 값이 더 큰지, 아니면 더 밑에 있는지 잘 몰라. 그지? 각을 변환해보란 말이야. 코사인 81도는 사인 몇 도랑 같아? 아까 배웠잖아. 각을 더했을 때 90도면 9도랑 같죠. 이해 돼요? 그러면 사인 29도가 커요? 사인 9도가 커요? 사인은 증가함수니까.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죠. 아시겠어요? 옆에다 써놔요. 특수각도 아닐 때는 각변환을 이렇게 시킬 수 있다고.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서는 각을 합쳤을 때 90도인 관계면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각은 우리가 사인 9도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자, 연결해서 이 문제까지 한번 볼게. 4번 봐봐. 자, 간단하게 그러면은 A각이 0도와 45도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코사인이 크니 사인이 크니? 헷갈려요? 자, 사인 그래프 그렸죠? 코사인 그래프 그렸죠? 그러면 가운데 45도죠?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죠? 45도 사이에서는 사인이 커, 코사인이 커? 코사인이 크죠? 그죠?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어보라고요. 여기가 30도일 때잖아. 30도면 코사인이 얼마?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이 2분의 2가 당연히 코사인이죠. 크지? 예를 들어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각도 범위에서 얘를 간단하게 보래. 제곱이 나왔을 때 함부로 밖으로 루트 밖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얘 절대값 뭘로 바꿔야 돼? 사인 A로 바꾸죠. 그 다음 뒷부분은 뭐라고 바꾸죠? 절대값? 사인 A 마이너 코사인 A로 바꾸는 거죠. 사인 A는 어차피 각도가 0도보다 크면 값이 0보다 큰 거지. 양수죠. 그러면 사인 A가 커요? 코사인 A가 커요? 그럼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죠. 이렇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양수는 그냥 나가고요.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4 붙여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답은 코사인 A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하면. 예. 자.
자, 밑에요. 거의 다 풀었나? 5, 6번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푸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끝. 숙제는 페이지 적으세요. 자, 숙제는 그래서 138쪽까지예요. 자, 삼각비 활용은 다음 시간 이 시간에 할게요. 5분 남았다. 나머지 숙제 못한 거 마무리하세요. 갔다 와.